자, 오늘은 바로, 오늘 하루, 무슨 일 있어요? 네, 무엇을 했어요? 말할 때 쓰는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아침. 네. 자요. 네,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네, 일어나다. 일어나다.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오늘 7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네. 자, 아침이에요. 일어나요. 자,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해요? 이거 하죠. 이거 하죠? 네. 이것은 바로 씻다. 씻다예요. 씻다. 자, 씻어요. 말할 수 있어요. 자, 손을 씻다. 네.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해야 해요. 자, 다른 말로는 세수하다. 말할 수 있어요. 세수하다. 세수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세수해요. 말해요. 세수해요. 그 다음, 무엇을 해요? 네. 밥을 먹다. 밥을, 냠냠냠,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하지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선생님, 밥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밥을 먹다. 자, 다른 말로 식사하다. 식사하다. 같은 말이에요. 밥을 먹다, 식사하다 같아요. 자, 이렇게 밥을 먹다예요. 그런데 아침 8시예요. 그러면 아침을 먹다. 아침을 먹다. 네. 그리고 12시 30분이에요. 아침 아니요. 점심이에요. 자, 그래서 점심을 먹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침을 먹다,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시간 뜻도 있지만 밥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회사에 가요. 이 사람은 회사원이에요. 네, 회사원.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가요. 다른 말로 해요. 출근하다. 출근해요. 출근해요. 괜찮아요? 네. 출근하다는 회사에 가요만 출근하다. 학교에 가요. 출근해요. 아니요. 회사에 가는 거. 출근해요. 자, 반대. 자,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다, 네. 퇴근하다. 출근하다, 퇴근하다. 퇴근해요. 저녁, 보통 한국은 6시쯤 퇴근해요. 집에 가요. 퇴근하다. 말해요. 출근하다, 퇴근하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 갔어요. 출근했어요. 뭐 해요? 일해요. 일하다. 일하다. 일해요. 이 사람 지금 전화 받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다른 말로 근무하다. 근무해요. 근무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전화하고 있네요. 전화하다. 괜찮지요? 네. 자, 그런데 회사에 일이, 이 사람 보세요. 많아요. 바빠요. 전화해요. 컴퓨터도 해요. 여러 가지 해요. 바빠요. 바쁘다. 바빠요.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요. 많아요. 자, 일이 많아요. 바빠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바빠요, 아니요. 일이 많아요, 아니요. 일이 적어요. 일 하나 해요, 끝. 일이 적어요. 할수 있고요. 반대는 바쁘다, 반대는 한가하다. 한가해요. 요즘 일이 적어요. 그래서 한가해요. 말할 수 있어요. 한가합니다. 한가해요. 말해요.